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멤버들이 김이야 목소리 캐릭터를 모두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진짜 김이야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해서 진짜 김이야를 찾으면 되는 게임이고요, 멤버분들은 끝까지 저를 속여주시면 승리하는 게임이고, 저는 진짜 김이야를 찾으면 이기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저희 멤버분들이 다 김이야 흉내를 낼 건데 얼마나 잘 따라하는 게 포인트겠죠? 자, 그럼 한번 맞춰 들어가 볼까요? 맞추러. 여기 안에 리아가 똑같은 리아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야. 아, 나 진짜 놀랬어. 자. 아, 나 진짜 놀랬다. 아, 네. 김이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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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김이야가 누군지 진짜 김이야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 대열로 그냥 쭉 서주시고 1, 2, 3, 4, 5 이렇게 부를게요 제가. 자, 1번 김이야님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막, 네, 2번 김이야님 안녕하세요. 네, 3번 김이야님 반갑습니다. 네, 4번 김이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김이야가 자주 추는 그 춤인데 똑같이 잘 따라했네. 안녕하세요 김이야님. 네, 반갑습니다. 자, 자유롭게 춤을 한번 춰주세요. 네, 내가 김이야다 이 어필하는 춤. 춰주세요. 좋네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다 김이야가 쓰는 모션들이죠 이거. 상황 그때 자주 쓰는 모션이라서. 야, 이거 찾기 힘들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이제 알 것 같은데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다. 자, 완전 똑같아가지고. 자, 그럼 1번, 1번은 아까 먼저 했으니까 5번님부터 한번 질문해볼게요. 그냥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이야입니다. 김이야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비싼데? 자, 그럼 4번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번님,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김현다. 이거 왠지 담임선생 같은데? 이 사람? 알겠습니다. 자, 2번. 안녕하세요. 뭐야, 목소리가 두 번 들리는데?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 1번. 안녕하세요. 나 눈치챈 것 같아 벌써부터. 자, 여러분들 목소리 모두만 듣고 감이 오시나요? 저는 살짝 감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계속 질문을 나아가보죠. 구독. 자, 제가 평소에 이제 김이야랑 아는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는데 제가 김이야가 좋아하는 음식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한 명씩 말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 저는 짬뽕 좋아해요. 짬뽕이요? 짬뽕,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짬뽕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2번님. 짜장면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보리 갖고 뭐해? 네, 알겠습니다. 네, 3번님. 네, 저는 나물 좋아합니다. 나물이요? 나물이요. 4번님. 예, 저는 말이지 그 다진무침을 좋아합니다. 다진무침 좋아해요? 예. 그랬던 것 같아. 나물도 좋아했고 가지무침도 좋아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자, 5번님. 저는 불닭볶음면을 좋아합니다. 불닭볶음면, 그렇죠.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하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말하네. 좀 어렵다 질문이. 이거 뭐 했는데 헷갈리는데도. 이게 근데 혹시 지금까지 질문만 보고 배제시킬 수 있나?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중간 점검 해도 됩니까? 네? 보십시오. 네, 1번님 말씀해보세요. 한 번만 더. 네. 오케이, 1번님 배제하겠습니다. 이분은 김리아가 아니에요. 100%.
나갔어요. 이원이야. 니원 진짜 아닌 것 같아. 너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오케이. 배제시키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장점을 한 번씩 말씀해 볼게요. 그래도 1번님 그래도 해야겠다. 님들 하자 그냥. 아닌 것 같긴 한데. 1번님 본인 장점. 그냥 둘 다 말하죠. 본인 장점과 본인 단점을 둘 다 말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제 장점은 잘생긴 거고요. 네. 장점은 잘생긴 거예요. 오케이. 얘 댕댕이. 얘 댕댕이 같대. 오케이. 2번님. 아니, 그 장점이 없는 게 장점이고요. 에이. 얘. 모르겠어요? 오케이, 3번. 단점과 장점. 일단 난 섹시해요. 그리고 귀엽죠. 아. 단점은 엉덩이가 크다는 거. 아, 진짜 크긴 한데 그게 단점이다. 알겠습니다.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오케이, 4번님. 네, 장점은 말이지. 네. 털기를 잘 칩니다. 장점이 털기 잘 추고. 예. 네. 그리고 장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5번님. 네, 장점은요? 네. 모든 게 장점이고요. 모든 게 장점. 오케이, 단점? 단점은요? 네. 너무 많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평소 김리아는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가운데부터 한 번님부터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김리아가 이제 다른 멤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거든요. 말씀해보세요. 내 생각은 말이죠. 네. 왜냐면은 일단 내 여친?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담미요? 담미요 누나는 최강 섹시 미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아니야. 얘는 담미요인가 봐. 아닙니다. 너 담미요지 뭐. 담미요가 최강 섹시 미녀야. 김미야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야, 얘는 아니야. 담미요님은. 네, 안 듣겠습니다. 이제는. 네, 이분은 아니야. 오케이. 3번 배제. 1번 배제. 이제 오케이. 아, 수학이 많아. 여기 2번님 말씀해 보세요. 좀 헷갈린 분한테 한번 질문해야겠다. 2번님. 네. 일단. 네. 댕댕이님은. 네. BTS고요. 네? BTS. BTS.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내 지금 눈치를 챈 것 같다. 내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김리아 님들 얼굴 자체들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김리아가 그리는 거 아시나요? 이런 표정이나 뭐 이런 표정 있죠? 이런 거 김리아가 그리는 건데, 김리아의 그 특유한 그림체가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이 마인크래프트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에다가 그냥 각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블록 하나씩 한번 그려보시고 다 그리시면 이제 블록 위로 한번 올라가시도록 합니다. 자, 다 그리셨으면 블록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이분이 아까 몇 번이었죠? 그거 말씀해 주세요. 1번. 비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몇 번이었죠? 헷갈려가지고. 4번! 4번? 네. 얘는 진짜 아니다. 얘는 진짜 아니고. 이분 몇 번이에요? 4번. 4번. 이분도 아닌 거야. 몇 번이죠? 피스마크님? 한 번. 몇 번? 5번이요. 2번? 5번. 5번, 아, 5번. 오케이. 자, 아까 순서대로 서주세요. 대충, 네, 봤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딱 느낌이 오네요. 자, 이제 제가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네, 느낌이 왔거든요. 자, 예상 답변을 제가 쓸 테니까 그때 마이크를 한 명씩 말 한 번만 해주세요. 1번님. 얘는 댕댕이.
다음 말투 한 번만. 우르르. 네. 그리고 한번님. 형 어떻게 나를 몰라? 담요. 아니야. 얘 김 얘 쥐득대. 예? 그리고 얘 김미야.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대충 예상대로 해왔는데 자 1번부터 한번 진짜 마이크 음속을 이제 그 이제 변조를 풀고 오픈해주세요. 아 맞아 이거는 내 답변이 딱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딱 알지. 자 2번님. 야 유민이에요. 야 나 진짜 뭐지? 대충 찍은 것도 있는데 오케이? 섹시! 섹시! 뭐라 하지? 미호님은 섹시하다? 이걸 누가 김미아가 말을 해? 한미호님 뭐. 일어나세요. 왜요? 바로 알지!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누가 김미아가 어떻게 섹시하다고 해? 진짜 김미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오케이 진흙대 100%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익대입니다. 오케이. 오 어떻게 알았지. 오. 그림 실력 말하는 거 약간 속이려고 하는 게 보였어. 안돼. 그리고 김리아는 매운 걸 좋아해서 불닭볶음면을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매운 걸 말 안 하더라고. 그 눈치를 챘죠. 바로 그 부분에서 눈치를 챘고. 무생채 좋아한다며. 무생채 좋아한다며. 어떻게? 아깝다. 아 내가 누구보다 이제 잘 알지 않나 김미아를 대해. 딱 그냥 목소리 듣자마자 알았어. 솔직히 말씀해서. 나 그림 진짜 잘 따라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김미아를 따라하려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 진짜는 그렇게 안 그리지. 진짜는 이렇게 그려. 보고 배워. 맞아 이런 느낌이 안 나와요. 자, 어쨌든 뭐 단번에 맞췄네요. 이지 오 이지. 자 어쨌든 여기서 진짜 찾아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